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신기한 생물, 엄청난 거미를 좀 잡으러 왔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전설이라 불리는 거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또 잡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예요. 형,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귀하고 보기 힘든 친구여가지고 저도 채집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태 조사겸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건데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그리고 오늘 잡는 개체들은 제가 채집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관찰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이름을 좀 알려드려야겠죠. 저도 솔직히 이거를 막 사진으로만 보고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거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바로 주홍거미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으로는 만나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개체를 제가 꼭 관찰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무늬가 겁나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표범 같은데? 우리나라 이런 거 살았어요? 아까 있길래 잡아보니까 표범 도마뱀 같던데. 아, 무늬가 진짜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에요. 외국산? 외국 도마뱀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잡았을 때 이거 외래종인가 해서 옛날에 얼핏 본 것 같아서 검색해보니까 표범이네. 잘 가라. 풀어줄게요.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탈피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백퍼입니다. 백퍼. 탈피각 아닌데? 탈피각 아니에요, 이 거미? 거미야? 그거 사냥한 거 먹은 거 아니야? 거미 같은데요, 이건? 아, 탈피각이. 탈피각 같습니다, 이건. 와, 레전드. 이거 백퍼입니다, 백퍼.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한번 걷어볼게요. 일단 그물을 걷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해서. 와, 여러분, 드디어 주홍거미 나왔습니다. 이게 전대 그물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보통 땅거미들과 달리 좀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많이 날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벌레들도 좀 붙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홍거미 암컷인데 얼굴이 되게 뽀송뽀송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거미 축에서 좀 귀여운 편인 것 같아요. 배 부분은 이렇게 되게 4개의 홈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배가 진짜 그냥 비율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야, 이 전설의 거미를 잡게 되다니 너무 진짜 감격적이에요. 이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개체는 제가 가져가지 않고 바로 이 서식지에다 그냥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이 금방에다가 바로 풀어주자. 여기다 풀어주면 금방 이제 만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놔주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잘 살아라. 잘 대신에 살아. 수컷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잘 살아. 우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전대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이렇게 좀 찾기 힘들고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막 죽은 곤충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걸 발견하시면 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와 여러분, 한 마리가 또 나와줬습니다. 이 개체도 암컷인데요. 수컷 보고 싶은데 좀 아쉽긴 한데 개체는 아까 개체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역시 레전드 스파이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홍거미 집 주변에는 이렇게 개미 기준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컷이 이제 암컷을 찾으면서 배회하다 보니까 그 수컷을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체 있는 거 봐요. 공벌레 시체. 뭐야, 이거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요. 뭐야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하나 또 나왔는데요, 여기 전대금을. 이거는 이제 크기가 좀 큰 거 보니까 그냥 암컷인 것 같아요. 저희는 찾는 게 이제 수컷이니 이거는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면 집에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좀 진짜 너무 빡세게 하고 그리고 아직 수컷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숙소를 지금 급하게 잡았습니다. 사실 여기가 진짜 난방도 지금 안 되고 조금 열악하긴 한데 그래도 내일 수컷을 꼭 관찰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형, 뭐 좀 나왔어요?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진짜요?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네요 그거. 얘 뭉쳐있잖아, 그치? 네, 와. 근데 수컷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암컷은 무용지물이잖아. 그쵸. 파기도 좀 애매하고. 여기 놔두고 갈까요 이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전대금을 좀 파봤는데 땅거미가 나왔어요. 한국인지 광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땅거미가 나왔습니다. 근데 딱 이번에 안 게 있어요. 이제 그냥 땅거미는 이제 이렇게 전대금을 전지금으로 엄청 깔끔한데 이제 주홍거미의 전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막 이렇게 이상한 거 붙어있고 막 먹고 난 거 붙어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주홍거미를 좀 관찰해봤는데요. 와 여러분, 진짜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 거 잡을 때는 진짜 막 많이 나오고 엄청 그랬는데 주홍거미는 엄청 적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채집하기보다는 관찰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홍거미 이외에도 막 이제 공벌레, 장수진해 그런 것도 관찰했는데 그리고 주홍거미 수컷을 못 봤어요. 제가 아쉽게도 완성체 수컷을 못 봤는데 다음에 이게 만약에 관찰할 기회가 생기면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